네, 안녕하세요. 이짤부네님의 후식방송. 네, 오늘 진짜 너무너무 2주년 축하만 받아가지고 진짜 떡볶이가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후식은 우리 돌체님께서 2주년 너무 축하드린다고 먹방에서 먹으란 얘기는 없으셨는데 그래도 이거는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남겨놨습니다. 여기 제가 진짜 궁금하고 먹어보고 싶었던 이 약간 마틸다스러운 롤케이크? 그리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요거는 인스타에서 항상 보긴 했었는데 요건 딸기가 들어간 롤케이크? 약간 상콤상콤한 느낌? 약간 요플레 스타일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는 녹차 롤케이크 좀 무섭네요. 그리고 요거는 쿠벤크 롤케이크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유명한 거죠? 대표적인 거. 먹물 치즈 식빵. 네, 이렇게. 감사해. 잘 먹겠습니다, 돌체님. 항상 응원해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자, 뚜둥. 어떤 게, 요게 치즈인가 보다. 치즈 듬뿍 들어있는 거. 저 이거 며칠 전에 유명한 그 제가 뭐더라 인스타에 어디에 누가 이거 올리셨던데? 간만에 먹어보면. 빵 역시나 쫄깃하고 변함이 없네요. 여러 가지 치즈 맛이 나는데 이게 참 많이 짜지도 않고 참 우리 이모님이 또 두 개 또 감사합니다. 해서 오셨네요. 브랜드는 200개. 가방 잘 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브랜드님 또 200개 또 감사합니다. 그냥 변함 없는 그 맛이다 진짜. 네, 저 렌즈 낍니다. 서클 렌즈. 네, 저 처음에 방송 나갈 때는 빵이 컸잖아요. 이제 빵이 예전보다는 작아졌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머리 쓰셨어. 잘 쓰셨어. 처음보다 식감이 훨씬 좋고 맛이 훨씬 좋아요. 옛날에는 이 빵이 솔직히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속 안에가 너무 꽉 찼으니까 너무 많이 제가 다른 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처음보다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빵하고 치즈가 요 속 안에까지 뜨뜻해지기까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겉에가 너무 뜨겁고 안에는 조금 차가울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크기를 적당하게 딱 잘 맞추셨어. 네, 제가 알기로는 치즈 한 5가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만 아직 계속 보고 계셨어요, 브랜드님? 열채 타시지? 빵 가격이 얼마고요? 도대체 빵 가격 알려주실 수 있어요? 오, 반죽님께서 또 222개를 오늘 2주년인가 아셨구나. 감사합니다. 이쪽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아유, 브랜드님도 축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안에는 소세지가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소세지랑 치즈랑 같이 들어있어요. 할롱이다 뭐고. 아우 안 되는데. 요 안에 이거 안 돼요. 이게 또 맛이란 말이죠. 여기에 살짝 느끼할 수 있는 걸 주도골님께서 2000개를 몸에 주도골은 2000개 감사합니다. 이준유 늦었지만 축하해요. 아유 몸은 괜찮으신가 모르겠네. 또 물어볼 또 이렇게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주도걸님 감사합니다. 아요 안에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그 할라피뇨가 다진 게 있어요. 이건 그래도 살짝 매콤해요. 도가 힘줘. 오늘 운동하면서도 제가 며칠 전에 손목을 삐끗했거든요. 근데 오늘 운동이 이렇게 한 손에 붙잡고 이렇게 가슴을 피는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괜찮았단 말이에요, 2, 3일 동안. 그래도 이게 또, 아! 왜요? 손목이 며칠 전에 삐었었는데 돋았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스쿼트 합시다. 스쿼트 막 열심히 하는데, 아! 무릎. 왜요, 또? 무릎이 며칠 전에 삐끗했는데 돋았어요.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 아니, 무릎을 제가 먹방할 때 이렇게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가끔씩 삐끗할 때 있거든요. 성한 데가 없다고, 나한테 몸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을 듯. 그분이 오늘 맛집을 물어보는 거예요. 연남동에 감바스 하는 집이 어딨냐고. 하필 또 감바스네. 그래서 알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혹시 맛집 블로그 하시냐고. 계속 먹는 얘기밖에 안 하니까 제가. 먹어야죠. 먹으려고 운동하는 거죠. 먹어야 됩니다. 계속 이러니까. 맛집 파워 보려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입을 싹 닫았죠. 근데 매콤하다.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드는 게 햄이 비싼 거 쓰시는 것 같아. 우연히 동동지 발령이 때문에 조만간 들통날 듯. 햇님 보고 갔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네? 햇님 보고 갔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뭘요? 햇님 보고 봤다고 왔다고 했다고요? 어디를요? 아, 돌쇠님. 그러면 난그 PT 선생님한테 얘기했다고. 나 또, 아니 몇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PT 어떻게 어디 사시냐고. 그래서 아 절대 비밀이다간 진짜 비밀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알려드린 분이 몇분 계시거든요. 채영이 좋아졌다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채영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운동 어디서 하시냐고. 동네 사는데 말하면 죽는다. 아, 완전 장난했잖아. 정말 험한 말 나올 뻔했어. 아, 돌제테리아 빵은 인터넷 치시면 다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는가?
유명 맛집 됐던데. 그죠? 소세지 터지는 소리가 딱, 이게 알찬 게 느껴지시죠? PT가 이제 10회 정도 남았습니다. 넘겨야지, 다른 데로. 필름카드 들고 헬스장 찾아가야겠다. 죽는다, 여진이요. 응? 자, 뭐부터 먹어볼까요? 그리고 제일 클래식한 초코부터 먹어볼까요? 이야. 크림이 아주 그냥. 여기가 초콜릿이 위에가, 보이십니까? 너무 어두워서 오히려 켜야 되나? 당근이 두개 들어가니? 혹시? 위에 초콜릿 보이시죠? 아, 버터랑 밀가루가 안 들어간 케이크라고요?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에? 버터랑 뭐가 안, 버터 안 들어간 맛없지 않아요? 몰아친다. 응? 거짓말. 응? 우리 버터님도 두 개, 우리 당근이도 20개, 2개. 완전, 어떻게 버터랑 밀가루가 안 들어갔는데 이런 맛이 나요? 뭘로 만들었는데요? 초콜릿, 생초콜릿이죠, 이거? 초콜릿 완전 부드럽게 씹히는데? 시추 당근님, 감사합니다. 아, 간만에 나왔네, 시트 당근. 빵도 완전 촉촉한데 뭘로 만든 거예요, 그럼? 아우, 시트 당근님! 시트 당근님이 또 222개를! 당근아, 가니? 아우, 시트 당근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트를 달고 저에게 매니저 유도 하시고, 끝까지 시트로 있으셨던 우리 당근님. 우리 시트 당근님. 쟤 미쳤네, 쟤. 쟤 미쳤네. 시트 당근님! 2222개. 시트 떼주라, 이제. 아우, 시트 당근님, 감사합니다. 아, 또 이상해. 이게 너무 이게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이상하다. 맛있는 거 사줄게. 풍 쏘고 욕 먹고. 야, 너한테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진짜 이상하다. 고마워. 축하드립니다. 2주년 평생 갑시다. 자주 놀러 오긴 해요, 너는. 일하느라고 맨날 잠만 자면서. 용인까지 가야겠니, 용이가? 시추 당근 미래도 감사합니다. 시추 당근님. 식감이요. 와, 이건 한 롤도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질리지 않은 맛이에요. 이게 혹시 버터랑 밀가루가 안 들어가서 이런 맛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일단 초콜릿에서 생초콜릿이 이렇게 씹히는 맛이 나요. 맛이 나요? 식감이 그래요. 생초콜릿 같아요. 이게 너무 부드럽고요. 그리고 빵이 약간 뭐에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놓은 느낌이던데? 느낌인데요, 이거? 이게 빵이 포슬포슬한 느낌이 아니라 촉촉한 느낌이에요. 완전. 빵에 뭐가 흡수돼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밀가루 없이 빵을 만든 게 가능한 건지? 나도 궁금하네, 이거는. 그거 초콜릿이 너무 맛있어요. 송초콜릿 맞구나. 맞죠, 맞죠? 그리고 크림도 너무 프레쉬해요. 비역의 예봉님 함께 서포터즈 감사합니다. 이건 택배 돼요? 나한테는 택배 왔던데?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보이면은 진짜 너무 달아가지고 이가 빠질 정도로 달아가지고 못 먹을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전혀. 아, 크림은 따로 개발한 레시피예요? 진짜 한번 가야 되는데 진짜. 강릉 가야 돼. 그지 미소가 부럽다. 집에서 돌쇠 채려 먹고. 야,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야, 내일 광고 오세요. 한 조각씩 잘라갈게요. 응? 이동님? 내일 광고 찍으러 오시잖아요. 제가 조금 잘라간다니까.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초코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다른 것도 먹어볼까요? 딸기. 이건 약간 요거트 느낌인 것 같은데? 먹을 걸로 유인 중.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생크림, 크림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생크림만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아, 핵 인갱이님 20개 감사합니다. 영원히 반키 팬클럽 감사합니다. 이거 약간 딸기 요거트 맞죠? 딸기 요거트 맛 맞죠? 요거트 맞죠? 맞아. 맞잖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쉬어요. 그냥 오 상콤하다 그 정도. 딸기 요거트에 초코 세트. 와, 이거 만든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앞에 있으니까 이거 잘 맞춰야겠다. 이거 진짜 잘못 맞추면 이거 왼쪽이요. 근데 빵이 어떻게 이렇게, 아니 지금 빵을 이렇게 누를 때마다 지금 분명히 빵에서 지금 뭔가 뭐라 해야 되나, 육즙은 아니고 빵집이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뭐 적신 거예요? 밑에? 밑에가 촉촉해요 지금. 응? 뭐예요? 응? 어머, 쭈리님 한개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안 적셨다고요? 근데 이렇게 이게 나오는데? 안 적셨는데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크림 때문에 촉촉해졌다고? 아, 비밀이에요? 아, 비밀을 말할 법? 아, 영업 비밀이구나. 나도 나중에 오븐 사가지고 빵 만들어야지. 녹차. 녹차는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 입에서 좋은 말 나올 거라는 걸. 알자? 그러네. 녹차 연하게 했네요.
근데 연하게 맛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쓰지 않은 녹차향이 확 나는데요? 뚜비뚜비님 10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파는 거예요 원래? 응? 이거 저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파는 거 그냥 그대로 보내신 거예요? 녹차가 분명히 녹차 맛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쓰지 않아요? 아, 원래 이런 거예요? 그럼 위에 초콜릿도 녹차 초콜릿 방금 되게 탑스타 같았다는 뭐야? 조심해요. 돌체님 조심해. 다 털릴 것 같다. 녹차 초콜릿 맞네. 잠시만. 뭔가 끝에도 씁쓸한 맛이 또 오긴 오네. 허허. 크림 맛은. 크림 맛은 이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버터크림 아니고, 버터크림 맛은 아니에요. 프레쉬해요. 그렇다고 완전 생크림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완전 버터크림도 아니고요. 희한하게 맛은 생크림 맛이 나는데, 식감도 아니고, 이 모양이라든가 이 느낌은 버터크림 느낌이거든요. 이거 쿠앤크. 아, 나 쿠앤크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조채님 미각이 많이 좋아졌어. 우와. 이거 완전 꾸덕꾸덕한 스타일로 만드셨네, 이거는. 응? 아, 미스언니도 맛있어. 이야. 이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돌체님은 항상 공부하는 게 느껴져요. 이게, 항상 뭔가, 똑같은 빵을 안 내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이렇게 원래 많이 팔리는 빵들은 많이 내놓으시지만 보면 굉장히 자주 메뉴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스타로 돼 있거든요. 팔로우 돼 있거든요. 보면은 메뉴가 새로운 게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제가 빵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걸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뭐 그런 게 느껴져요. 이거는 빵도 그렇고, 이 위에는 크림도 그렇고, 완전 그냥 꾸덕 그 자체예요. 이게 제일 단해요. 나중에 생활의 달인 나오시겠어요? 아, 근데 신기한 게, 과자의 뭔가 그 크림 싼 단맛은 아니네. 뭘로 만드셨을까? 위에 치즈 크림 맛이 나는데 계속 영업 비밀 케이크. 위에는 크림 치즈에 안에는 쿠앤크 크림인데. 그만 케어님. 아 진짜 저언니. 맛있네요. 요만큼 추리했으면 됐어.
오늘 성년회라 이제서 들어와서 주유장님 성년회를 벌써 하십니까? 빨리 하시는데? 미각이 너무 발달했어, 저님. 많이 먹다 보니까. 아, 옛날에는 그냥 맛있게 먹었던 걸, 이제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똑같은 걸 먹어도, 옛날에는, 달다. 이랬으면은 지금은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의 이름을 알게 되고, 이름을 찾게 되고, 오! 횟교를 한가수! 횟교랑가수님이 200개를 제가 이거 이 중에 제가 봤을 때 제가 이걸 제일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한입 드리리 생초콜릿과 함께 아또 우리 오늘 돌쇠님 때문에 진짜 호강하네. 아이씨 너무 고맙네 진짜. 니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응? 다른 분들은 진짜 제가 뭐라고 나 그런 질투 할것 같아 나 같아도 쟤는 뭔데 나는 돌체님 맨날 이거 클릭해가지고 응? 택배도 못 받고 있는데 쟤는 뭔데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저 케이크를 먹고 있네 그럴 것 같아. 오천님 함께 팬클럽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을 하긴 했어요. 먹방에서 먹을지 말지. 갑자기 연기 중이야? 그래가지고 고민 하다가 또 돌쇠님께서 먹방에서 먹지 말라고 절대 절대 먹지 말라고 막그 친구들하고 꼭 나눠 드시라고 그냥 축하의 의미로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맛있는 걸안 먹겠습니까? 제가 이거 손톱으로 한 번에 긁어서 먹어봤을 때 저는 맛을 벌써 저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먹방이다. 쿠앤쿠도 맛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쿠키 맛이 안 느껴서 좋네요. 흔님 연극은 하지 마요. 아무리 유명해져도 안 돼요. 얼굴에 투명거리에서는 거짓말하면 순이요. 1위, 2위, 3위, 4위요. 아, 이거 순위 매기면 좀 그렇지 않나? 응? 순위 좀 경계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시큼한 걸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큼한 거. 요구트 맛 같은 거.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선생님. 저 치존이죠, 치존. 아,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 며칠 전에도 생초콜릿 뭘 먹고 되게 맛있게 먹었네. 녹차요? 아닙니다. 맛있어요. 이건 정말 치존입니다. 제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서 찾아가서 제 친구도 제가 뭐지라? 어디 거지? 마카롱이었나? 이슬미로 마카롱 저는 제일 맛있게 먹었잖아요. 근데 내 친구는 그것도 그냥 뭐 평범하다고 그런 애들도 있었고 자기 인생 마카롱이라고 얘기했던 애도 있었고 정말 그건 완전 치존이에요, 진짜로. 그니까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드셔보셔야 돼요. 아 근데 이게 빵이 입에서 녹네. 추석 오빠님 들어가십시오. 오늘 다 감사했습니다. 인스타 홍콩 갔다고요? 정보 안 해도 거기가 원래 맛집이에요. 저 아니어도 원래 유명한 곳. 근데 그런, 참, 그러실 거예요. 돌체님도 그렇고, 커피니 사장님도 그렇고,
그나마 쫑소님은 뭐 아직 가게 안 하시니까 다행이고. 나한테 이거 빵 주기가 얼마나 좀 민망할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홍보가 아니라도 어떻게 보면 진짜 홍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홍보할 처지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 유명한 곳이에요. 인스타 들어가 보세요. 홍보할 곳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유명한 곳이요. 나보다 더 유명한 그 빵그 뭐더라? 그 리뷰 하시는 분이 막 찾아가서 리뷰도 하고 그러던데. 주영원님 원래는 또몸 체유하시고요. 합의를 어떻게 안 했다 아직도? 그러게요. 초콜릿만 먹고 있네. 주도걸님 들어가십니까?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거 케이크는 택배를 안 한대요? 아, 이거는 택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그 빵만? 빵만? 다른 빵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른 빵 먹어버렸는데. 아, 그리고 아까 그 치즈빵 말고 그 밤빵이나 그런 거몇개 주셨잖아요. 세개더 있었는데 그거 문어정 싸장님 좀 드렸어요. 교체님. 이거 갖고 오셨거든요. 아까 전에. 한 시간 전에. 이거 갖고 오셔가지고 언니한테 뭐 드릴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드셔보시라고. 유명 빵이 언니. 이거 전자레인지 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좀세개 드렸어요. 제 고마워요. 이해해 줘서. 동주님, 좀 나눠 먹어요! 알겠어요. 내일 광고 촬영 전에도 좀 갖고 갈게요. 이덕이도 좀 주고. 알았어요, 좀 나눠 먹을게요. 알았어요. 언제든 내가 잘 먹으면 좋다더니만. 아, 천사님들 들어가십니까? 그 와중에 치즈는 빼놨죠. 왜냐면 이거는 무조건 비주얼로 먹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일 맛있는 거고. 치즈를 줄순 없다. 아무리 우리 언니지만. 치즈는, 얼마 만에 먹는 치즈인데, 이거. 남순재님 들어가세요. 민경님도? 그쵸, 민경님. 치즈는 무조건 먹어야죠. 이거 아까 잠깐 봤는데, 한 조각에 5,000원이었던가? 그럼 이거, 롤케이크는, 가서 이거, 사면은, 이거 예약해야 돼요? 아니,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꼭 사러 간다. 더 보내주고 싶었다고요? 아이고! 됐어요! 이것도 맛있겠구만. 내일 식빵 공방 따위나 먹어야겠다. 무슨 식빵 공방 빵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달고밍님? 안녕하세요, 언니. 강의 시간에는 애들이랑 항상 언니 얘기만 해요. 내 얘기할 게 그게 많아요? 있어봤자 뭐, 그 언니 잘 먹더라. 그거밖에 없을 텐데. 혜님 완전 잘 먹지 않냐? 그거밖에 없을 건데요? 호로록님은 지금까지 일을 하고 왔다고요? 지금 몇 시인데? 12시인데? 가능합니까? 지방은 웁니다. 잉? 이거 강릉 지방에 있으신 건데, 이거? 아, 혜님 언니 방송 봤냐? 언니가 제일 좋아. 이런 얘기요?
아, 광고 영상이요? 광고 영상은 찍기는 내일 찍는데요. 근데 광고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그냥 먹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냥 되게, 아, 이거는 뭐 어떻고 어떻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광고라고 해서 막 CF 광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원래 처음에는 이 컨셉이 어떤 거였냐면, 그냥 먹방 중에, 우리 집에서 먹방 중에 그 신메뉴 포함되어 있고 다른 거 이렇게 먹고 막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제가 처음 건다 보니까 처음이잖아요. 대사 이런 거 없어요. 그쵸. 광고라기보단 협찬. 그냥 협찬 들어온 거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먹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좀 이번에 처음이니까 좀잘 찍고 싶어가지고 거기 나가서 야방을 하겠다. 근데 그 저는 그래서 한 번에 또 이렇게 다 같이 먹는 줄 알았더니 하나 먹는 것보단 그래도 이게 좀 우선시 돼야 되니까 일단 오늘 하나를 그 시켜 먹고 광고를 거기다 광고인가 그 협찬을 한번 이렇게 아우 맛있게 잘 먹고 그다음에 딱 끊고 바로 생방을 키고 다른 메뉴를 시켜서 그거는 저의 그냥 먹방이에요. 다른 거를 뭐 정해져서 시켜 먹는 거 없어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시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롯데리아 광고가 아니라 롯데리아의 뭐한 메뉴 신메뉴가 나와서 그냥 먹는 거지. 뭐 롯데리아 전체의 그 광고가 아닙니다. 맞아요. 대본 없고 그냥 먹방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누나, 저는 고등학생인데 저희 반에 어떤 애가 누나 진짜 이쁘다고 니들도 방송 보라고 막 홍보하고 좋은 대학 가서 누나한테 대시할 거라고 막 그러고 하도 그래서 저도 와봤는데 누나 진짜 이쁘시네요. 그럼 이만. 끝이니? 가니? 가니? 그러고 끝이야? 어, 그래 하고 가는 것 같다. 너 어디 학교 기념식이야? 귀엽네. 어디 가니? 응? 할말 하고 굿바이. 쿨하게 대정했니? 뭐가 올렸는데? 뭐가 윙윙 거리는데요? 할 말도 아니야, 아니하니? 응? 그리고 다른 뭐 좋은 대학 안 가도 된다. 상관없어. 며칠 전부터 계속 외계인 방학강을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채팅방에서 한번 가보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는 봤어요. 하도 그게 들어와가지고 추천이 많이 돼 있길래.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보는데 잘안 나와가지고 또줄 서서 드시긴 하시는 것 같은데 맛있어요? 그래요? 거기 상수동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 한번 가면은 기본이 막 2시간 기다리고 막 그런다던데? 몇 시간 되는 거야? BJ 춘삼님이랑 연애 중이에요? 뭔 소리죠? 쌀빵이라 쫀득해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유명한 게 그거예요. 그 카스테라가 되게 맛있어 보이던데요? 응? 카스테라가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뭔가 되게 촉촉하고 축축한 게 저는 카스테라가 이렇게 막 포송포송한 것보다는 보송보송한 것보다는 축축한 걸 좋아합니다. 축축한 거. 크리스마스 이브날 혼자 박영수 스시 가볼까 해요. 어떻게 뭐할 말이 없네.
아, 다들, 아. 역겹다운 단어 선택. 대시. 저는 햇님이 추천해주신 곳에 곧중 테일러 커피가 최고였어요. 아, 테일러 커피 안 가본 지 오래됐는데. 아, 맛도 돌체 체리아니 커피도 맛있었는데. 돌체 체리아 커피도 맛있었죠. 크리스마스는 케빈과 함께. 네, 박윤수 씨는 1월에 휴무예요. 어머. 크리스마스는 1월 아니에요? 아니네. 어머, 이브날. 아까 크리스마스 이브날 혼자 가신다고 했잖아. 야씨! 호로록님 다시 망했네요. 하필 또 24일이 월요일, 일요일이네. 누가 두번 죽였어? 그만해! 아유, 괜찮아요. 여기 있으신 분들, 아까 누구였죠? 어떤 분이셨지? 호로록님, 토닥토닥, 토닥토닥, 괜찮아요. 지금 여기 6, 7, 8, 900분 정도가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다 님들과 같은 분이십니다. 괜찮아요. 가끔씩 해주는 행동인데,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다, 24일날 내가 방송을 25일날 켜도 들어오실 분들이야, 여기. 후려치기 오지네요? 들켰다. 호방. 25일날 내가 31일날 뭐 1월 1일날 켜도 다 들어오실 분들이야, 여기 분들이 지금. 에휴, 알았어. 이해해. 이해할게요. 지금 흥분해가지고 막 지금 막. 어머, 당근 안 나갔니? 어머, 시트 당근? 우리 시트 당근 욕하지 말고. 시발개 욕하지 말고. 왜 간만에 와서 욕하고 그래요, 시츄 당근님? 남친이랑 논다고요? 뭐? 어디 해봐. 응? 남친 얘기 한번 해봐, 어디. 응? 나왔다. 커플들 책임져요! 해수당분 나옵니다. 아고 남편이랑 호호호. 뭐 남편은 뭐 패스. 응. 남편은 패스합시다. 이게 뭔데 이게 밑에가 이렇게 축축하지? 축축한데 빵 밑에가. 언니 저 PT 받는데요. 우리 트레이너도 언니 방송을 본대요. 우리 PT 선생님만 안 보는 것 같은. 정답! 남편은 커플이 아닙니다. 그저 남인데 한 방울 쓸 뿐. 정답! 우와!
정답이세요? 남편은 동거인. 남편은 호적상 동거인. 왜요? 왜 자꾸 축축축축거리지? 응? 뭐라 그러는데? 미쳤네, 전이. 미쳤네. 지금 채팅창 지금 안 올라간다고 지금 그렇게 막 19금 드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응? 미친네. 화재 전환이요? 축축해서? 축축해서 어떻게 화재 전환을 해요? 어떻게 해? 더 이상 어떻게 막 나가? 어떻게 어디까지 가려고? 어디까지 가려고? 잘 먹었습니다, 돌체님. 너무 쥐 파먹은 것처럼 파먹었지만, 이거는 오늘 안에 제가 다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또 운동하고 나면 배가 고프거든요. 이따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 이렇게 좀, 우리 오빠 또 생일이에요. 어떻게, 어머, 그러네. 우리 오빠도 생일이고, 물어준 언니 생일이고.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저만 먹는 거 아니죠? 응? 우리 오빠 부식구들도 갖다 주고 그 이도기한테도 좀 맛보라고 조금씩 줄게요. 나 혼자 먹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나눠준다.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다. 자, 네, 나눠 먹을게. 알았어. 소리 치지 마. 나눠 먹을게. 알았어. 나눠 먹을게요. 아우, 돌자님 또 100개를 아니 빵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고 막 이런 거에 보내주셨는데 아우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거북목 안 되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님들아, 내일은 유튜브이고, 생방송 9시 정도에 시작합니다. 내일 봐요.